코로나19 탓에 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죠. 하지만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은 여전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음식 조리서죠. 시의전서가 최근 상주시와 통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명절 음식 이야기 나눠보죠. 상주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 노명희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도 오늘 설 음식 준비 많이 하셨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준비하다가 전화 받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네. 좀 넘어갈게요. 최근에 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시의전서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통상사용계약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상주시의 문화자산인 시의전서 로고를 제작하여 특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시의전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시의전서 로고는 보면 상주가 300의 고장이며 어떤 선조의 기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제 중시하였고 또 상주를 대표하는 자연 그리고 전통을 예, 모티브화하여서 브랜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의전서 브랜드를 더욱더 많이 알리고 좀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들게 되어서 저희 그 우리 사단법인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이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랑 통상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그 네.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통음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요. 그러면 네. 이 조선시대 음식 조리서인 시의전서 이게 정확히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시의전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전통 음식이 어떤 있잖아요. 보통 아시는 대로 네. 한국 전통 음식의 어떤 다양함을 분류하고 광범위한 조리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서 조선 시대 음식의 완성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1800년도 말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자 미상의 조리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400여 가지 조리가 수록되어 있고 필사본 상하 2편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시의전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불용골이라는 한자어 골동반으로 적혀 내려오던 것을 이제 우리 한글 부빈밥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반상 차림으로 5첩, 7첩, 9첩 반상 또 술상, 곁상, 신설로상, 인내상 등의 어떤 반상 도식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시의전서는 상주 지역의 다양한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또 술 빚는 방법도 한 20가지가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 전통 요리의 아주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전통 요리 조리법 뭐 원조격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40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의 조리법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조리법 시의전서만 보면 책 좀 자세하게 나와서 보면 또 잘 따라할 수 있게 나와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전서라 하는 게 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백과사전 지금도 왜 어떤 전통적인 거 아니면 정통적인 걸 하면 네. 백과사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전서는 음식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듯이 이제 조선시대 음식을 어떤 막나하게 400여 가지로 해서 쭉 뭐 예를 들어 장당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김치, 아까 술 빚는 방법, 네. 그러니까 조식류, 부식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죠. 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요리 배우시는 분들도 늘고 있던데요. 이렇게 시의전서에 예. 나와 있는 전통 요리 도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근데 요사이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시의전서에도 우리 김치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또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그 60여 가지, 그러니까 한 62가지 정도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 20종류의 김치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시의전서에.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보면 통배추 김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왜 얼마 전에 끝난 김장 김치 있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보면
열젓국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김치가 가지김치, 장짠지, 오이김치, 뭐 석류동치미 등 김치 종류가 한 20가지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우기고 있어서요. 중국은 그럼 몇 종류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과연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 싶네요. 시흘전서 전통음식 연구회는 또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시흘전서 전통음식 연구회는 2010년에 발족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 대표 축제 기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 부스와 여러 가지 체험 판매 부스를 같이 진행하였었고요. 2012년에는 이제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 MBC TV에도 잠깐 소개되기도 했는데 네. 오감 만족 삼색 체험이라 그래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음식 체험이나 생활차 체험도 좀 하고 자전거를 빌려 타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간물 염색을 하기도 하고 전통 놀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시흘전서 전통 음식 연구회가 있는 마을이 낙동강 천삼백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경천대라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이 관광지 둘러보기 그래서 볼거리를 하면서 그이 모든 거를 삼색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새로운 관광 문화를 먹거리와 결부된 관광 문화를 좀 알리는 활동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전통 음식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교육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거는 이렇게 저희 이제 시흘전서 전통 음식 연구회가 아마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전통 음식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먹거리이며 가장 손쉬운 먹거리이고 또 건강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흘전서 전통 음식을 소재로 하여서 여러 다양한 매체에 방송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또 2회를 기획하고 있는 거는 상주 지역의 배추가 유난히 달고 맛있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추전을 알리는 배추전 막걸리 축제를 1회를 이제 2015년도에 했는데 그간에 이제 사정상 연결하지 못했는 것을 올해 2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흘전서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고조리사에서 오는 조리법의 혼돈이나 아니면 뭐 통일성의 어떤 부재를 극복하여 좀더 포진화되고 현대화된 메뉴 개발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요즘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저희 이제 시흘전서 전통 음식 1인 개인 밥상인데요. 1인 개인 독상을 개발하여서 영양이나 건강이나 위생적인 측면을 이렇게 고려한 시흘전서 명품 체험관을 대표 음식점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많은 간략하게 일을 말씀해 했죠. 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음식과 특산품과 뭐 관광지를 결합한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도 했고, 축제도 했고요. 또 방송에서도 알리고, 식생활을 위한 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장 손쉬운 먹거리가, 가장 좋기도 하지만 손쉬운 먹거리가 전통 음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통 음식 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선조들 때부터 내려오던 된장, 간장, 고추장만 있으면 못할 음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점점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장 지역에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요즘 표현하기를 로컬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주변에 가까운 먹거리만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발효 어떤 양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그것만 이용하면 손쉽게 되니까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냥 가장 간단한 음식이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배우기가 쉬운 게 저희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장, 전통 음식과, 네. 된장, 간장, 고추장만 있으면 다 쉽다 하셨는데, 대표님이셔서 그게 쉬운 게 아닐까요? 맛있게 아닙니다. 남기기가 어려워서, 네. 이제 전통 음식이랑 궁중 음식이랑 약간 차이를 아, 이렇게 두고 싶거든요. 네. 궁중 요리에는 이제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좀 가미된 어떤 기술적인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전통 음식이라 하면 우리 고유의 음식이고 우리 선조들이 그냥 집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라고 평가하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뭐 이렇게 소스를 만든다? 그거보다는 그냥 간장? 거기에다 조금만 더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네. 손쉬운 먹거리가 되고 또 가장 우리한테 잘 소화도 잘 되고 건강식으로 갈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전통 음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명절이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설인데 가정마다 지금도 대표님도 그러셨지만 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시의전서에서는 설 명절 음식으로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을까요? 보통 보면 작년에 이제 설에는 저희들 우리 떡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의전서 책에 보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어육 각색 간답이라 해서 생선전 지금 요즘 우리도 이제 제사상이나 어디에 보면 동태전이나 뭐 이렇게 뭐 생선전을 흰살 생선 이런 식으로 생선전은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보면 뭐 소의 부산물 그러니까 소의 간이나 천엽, 허파 뭐 이런 것들을 손질하여 부친 전을 이제 이렇게 전에 그니까 뭐라고 그랬지 그거 전 전체를 가지고 그냥 뭐 요즘 우리 뭐 어육 각색 같나 그럼 어 같은 고기 이제 뭐 네. 이런 식으로 생선 고기 이게 각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재료로 전을 부쳤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떡국이 있고 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식 음료로 또 따진다 하면 지금 제일 많이 요때 먹을 수 있는 게 꽃감이 많잖아요. 근데 그 꽃감을 우려서 이제 시의전서 음료로 나오는 게 수정과가 있는데 이 수정과는 계피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피 어떤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음료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부식, 장류, 주류, 떡, 그다음에 후식료들이 다 적혀 있으니 설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완전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에도 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주의 자산이고 상주의 어떤 시의전서의 보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설 명절 음식 여러 가지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모두 다 드시는 게 아마 떡국일 텐데 떡국 조리법 시의전서에는 어떤 팁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원문 내용에는 보면 고기 장국이 팔팔 끓을 때 떡을 잠깐 넣어다 끓인 후 생칫국, 그러니까 꽁이죠. 생칫국 육수에 약산적을 얹어 장국을 곁에 두고 이제 부어가며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떡국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책에 그리고 이제 꽁으로 육수를 내고 산적으로 고명을 얹어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이렇게 조리서를 보면 우리 상주도 그러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엽전처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슷쓸기가 아니라 엽전처럼 썰어서 네. 태양 떡국을 많이 해두셨어요. 근데 아마 태양 모양을 한 것은 그해에 많은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되라는 뜻도 있고 새해 둥근 태양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의전서 떡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떡국은 이렇게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엽전 모양으로 썰어서 먹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가운데 그렇죠. 구멍도 뚫어야 되나요? 아니요. 태양으로 알겠습니다.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선시대의 어떤 이 조리서인 시의전서는 어머니나 그 어머니 또 시어머니로부터 딸이나 며느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전서 자체에만 적혀 있는 메뉴이거나 시의전서가 상주 지역의 고조리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메뉴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상주의 문화 자산이고 음식 문화예요, 시외 전선은. 그래서 이제 상주 시민들이 먼저 애정을 가지고 아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경북이 또 이제 대한민국이 음식 문화를 대표할 때 우리 시외 전서가 조리의 길라잡이가 되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본 재료에 충실한 조리법 사용을 제가 많이 권해봅니다. 네, 이제 또 요리하러 가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네, 굉장히 오늘 특별할 것 만나서. 같은데, 네, 음식도 맛있게 하시고요.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 시외전서 전통음식연구회 노명희 대표였습니다.